이번 시간에는 관역 후, 제후 후 글자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상급 한자네요. 이 글자는 일반 시중에서는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파자 분서법입니다.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자 분석을 해보면 사람인 변이죠. 만들공입니다. 화살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만들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로 점선 부분이 없어졌죠.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관역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. 관역을 만들어 놓고 화살을 쏟아 보면 파지겠죠. 떨어져 나가겠죠. 떨어져 나가겠죠. 그래서 그가 된 겁니다. 사람이 만들어 놓고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 벼슬 자리를 얻는다 해서 벼슬 이름 후 또는 관역 후 또는 제후 후가 됩니다.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 뭡니까? 제후가 된다는 얘기겠죠. 또 사람이 만들어 놓고 화살을 쏘는 곳은 어딥니까? 관역을 향해서 쏘죠. 그래서 이 글자는 관역 후또 제우후가 됩니다. 이 글자는 아마 세계 최초로 파자 분석된 글자라고 생각합니다. 만들공자가 관역이 맞아서 떨어져 나가서 그 자가 됐다는 얘기.